몇 미터 칠 거야? 몰라. 10미터 쳐봐. 10미터라고. 공이 체계가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체계 그걸 딱 맞춰서.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했지? 10미터. 자, 10미터를 쳤고요. 와, 미터 수는 처음 하는데도 9미터. 약간 오른쪽 감각 있네요. 야, 어려워. 어렵지. 쉬우면 다 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게 10미터 한 번만 더 해봐. 10미터. 이게 어떻게 잘 맞추는지 모르겠어. 10미터. 자, 약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5미터 친 거야? 네, 우리 사랑 오민국이 오늘 골프 첫 입문하는 날입니다. 네, 56도 샌드위치를 한번 쳐봤는데요. 자, 예, 그대로 그냥 뭐안 해봤어 골프를.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한번 연습장 한번 와봤어요. 56도 했지, 지금 처음 치는데. 예, 56도 했지. 60m, 58.6m. 재밌어. 예, 재밌다며 민호이가. 올려놓고도 한번 쳐볼래 그냥? 예, 그냥 야구는 잘해요 민거야. 저 골프를 야구처럼 생각하고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지금 임팩 들어왔습니다. 56도 했지. 예, 티 올려놓고 97.8. 야, 완전 장타자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체격이 크진 않지만 파워를 줄줄 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보면. 56도 했지. 자, 허싱 할수 있어. 안 다치게 조심하고 연습싱 하고 와야지. 그렇지, 그런 느낌 찾고 그대로. 아까 잘 맞은 느낌이지? 다시 천천히 잡고. 자, 56도이지. 지금 대략적으로 한 55m 내외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도 맞고 운동도 맞고 막그 미술 공부 뭐 이런 것도 맞는데 다양하게 해보라. 미술 아니야? 예, 그 중에 스포츠에 여러 종목 있어요. 민국 야구도 좋아하고 지금 볼링도 좀 치고 하는데 배드민턴도 요즘 배우는데 골프도 이렇게 한번 같이 와서 예, 체험 방학 기간이니까 다양한 체험. 그리고 처음 휘두른 거 치고 소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올려놓고 한번 휘둘러 볼래?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해 맞출 수 있는. 예, 그립은 지금 그냥 베이스볼 그립으로 편하게 잡으러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버튼 누르면 돼. 너도 되고 거기다. 누르면 돼. 오케이. 자, 한번더 누르면 돼. 눌러 봐. 자, 하여튼 오늘 뭐, 예, 방학기와 민국이와 체험을, 예, 골프 체험이란 주제로, 56도 예지로, 예, 천천히 하, 나 지금, 다시 곧 넣고 눌러. 마지막 샷 한번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당겨졌지만, 56도 예지, 70m 찍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